배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달리는 기분 성기도 하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에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불어요. 소원 빌어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촛불을 들고 있는 우리 산타, 예, 웃고 있죠? 예, 내년 한 해에도 이렇게 웃는 2016년 병신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행복하시고요.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하길 제가 기도할게요. 아, 산타크로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촛불 들고 이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촛불을 배에 꽂을까 얼굴에 꽂을까 하다가 장갑 옆에 자리가 있어서 자. 자, 한번 이제 먹어볼게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때 어렸을 때 우리가 먹고 싶었던 것들 위주로 한번 세팅을 해봤어요. 뭐 사실 아무리 나라고 해도 크리스마스 때 라면을 먹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살아오면서 왠지 크리스마스 땐 뭐 피자나 햄버거가 먹고 싶었던 어렸을 적 기억이 좀 납니다. 자, 저도 모짜렐라 햄버거 한번 먹어볼게요. 모짜렐라 햄버거. 제가 이거 직접 다 사들고 온 거라서 밖에 추운 밖을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잘 모르겠어. 한번 먹어볼게요. 뭐 그동안 이거 수많은 뭐 리뷰가 많아서 뭐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자 먹어볼게요. 다시 한번 아, 오구가 3개 그리고 2개 감사합니다. 자 늘어나는 거 보세요. 맛있네요 그래도. 아, 우리 오구가 3개 그리고 2개 그리고 하나 감사합니다. 대박! 웬열? 와! 웬열? 회장님! 아, 우리 회장님께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25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오구 이따 먹을 거예요. 기다려요. 오구 먹방 합니다. 웬열? 좀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나 지금 캣 빨리 먹을게요. 여러분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맛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상하다. 햄버거는 콜라지. 어디가? 우구야, 어디가? 아,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회식. 잘 가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내려놔 이제 촛불. 이건 뭐지? 치킨 텐더인가? 이렇게? 어, 이거 맛있는데? 모짜렐라 먹어? 늘어나지 않는 모짜렐라 먹어. 국물님 두 개로 팬가이 감사합니다. 국문다. 늘어나지 않는 리뷰. 모짜렐라 버거는 늘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 봤던 리뷰는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 집밥님 어서 와요. 아, 늘어나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꽃님, 웅이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맞지, 맞지? 허사님도 어서오세요. 오구 쌀피자. 진짜 어렸을 때 생각난다. 예뻐 소아님 어서와요. 메리 크리스마스. 나 소스 있는데? 언제였지? 얼굴이 이렇게 빨개진 건 추운데 이때 들어와서 그런가? 우와! 이거 맛있어, 소스. 케이크 왜 불쌍해요? 아, 여기는 새우튀김도 있다? 새우튀김. 맛있어. 근데 오늘따라 턱이 아프네. 맞다. 스파게티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갖고 오느라 좀 추웠거든? 스파게티는 중국집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요.
우리 집밥님 한개또 감사합니다. 집밥 고마워요. 산타 턱 먹어달라고?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는 이렇게 또 인스턴트 음식을 꼭 먹고 싶었잖아요. 이거 먹으면서 나홀로 집에 보고 싶지 않았어? 이거 먹으면서 나홀로 집에 보면서 막 노인정? 아, 오늘 꼬마, 지하철에 꼬마애들이 익사이팅을 했다고? 대박, 진짜? 그 꼬마들 누구지? 오구오구. 근데 매년 그거 하지 않아요? 나홀로 집에? 소세지 비스. 아, 오늘도. 아, 익사이팅 또 했어, 영화관에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오구쌀 피자에서 이거 2번 세트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다. 진짜 짱이야. 클마가 뭐예요? 응? 클럽 마스터? 리니님, 어서와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1번 세트는 별로야? 2번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우유는 케이크 먹으면서 먹으려고. 맛있다. 새우튀김 맛있어. 핫! 해니삐님 어서와요. 클마가 클럽 마스터 아니야. 다 알아. 아, 혹시 클마가 크리스마스의 약자 아니지? 아, 죄송합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네, 다 알고 있었어요. 아재 아니고요. 그냥 형입니다, 형. 오빠, 형, 뭐 그런 거 있죠. 굳이 저를 아재라고 안 불러도 될것 같은데. 진주가 섭섭해. 클럽에서 일하면 엄청 썸탈것 같다고? 썸이 아니라 영업력이지, 영업력. 손님들, 지인들이 많아야 사장님이 좋아하지. 능력이었죠. 뭐 썸이 아닙니다. 그 썸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바텐더가 아니죠. 진정한 프로가 아니지. 오늘 라면이요? 원래 라면 먹으려다가 오늘은 그냥 크리스마스 때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좀 먹고 싶었던 음식들로만 준비를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무조건 이런 걸막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서양 음식, 응? 외국 음식들,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거 그죠? 뭔지 알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런 서양 음식을 먹어야, 아,
내가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있구나. 뭐, 뭐 그런. 아닌가? 아니야? 인정? 민또니님 인정했네. 지금 나이 때는 모르지만, 어렸을 때. 아, 집밥님 감사합니다. 아, 띠동갑님. 나랑 띠동갑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바쁜 날, 추천으로 줘서 고마워요. 원래 이게, 그거야. 봐봐. 아, 우리 집밥님. 엄선생님, 1더기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1더기 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우리 띠동갑이 3개 감사합니다. 우리 연희님께서 333개로 팬가입을, 아, 진짜 감사, 연희, 너! 맞지, 맞지?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소니 트루퍼 님도 팬가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메리 크리스마스지. 아, 연희님 감사합니다. 와, 진짜 깜짝이다. 웬열. 완전 캡톤커? 어? 정신 이상자 아닙니다. 웬열. 이건 해시 브라운. 뭐가? 못 봤어? 늘어나는 거? 엄청 늘어났지? 지금 안 보였어요? 예전에 길라임 닮았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길라임. 뭐가? 치즈? 다시 보여줄게. 잘 봐요. 착한 사람들만 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맥컬리 컬킨은 아마 보일 거야.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 맥컬리 컬킨. 그래. 그래. 오, 보인다. 어, 그래. 난다 내가 내 맘 알아. 모짜렐라 버거는요, 사자마자 바로 드세요. 거기서 받자마자, 이거 그냥, 여기 종이에 싸지도 말라 그래. 그냥 받자마자 바로 드세요. 알겠죠?
저는 이런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바로 먹지 않으면, 뭐,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 뭐 그런 거. 좀 식었나 봐. 맛은 뭐 진짜 나쁘진 않아요. 근데 늘어나는 맛에 먹는 것 같아요. 랭커님 어서 오세요. 저 120kg, 120kg. 인수분해요? 한 14년 전쯤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인수분해. 13년 전에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수능 볼 때, 그때 마지막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인수분해를 아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뭐가? 뭐? 나이 뭐? 깔끔하고 맛있는데? 케이크 먹을 거예요. 이거부터 먹고. 쿠키야, 내말 들리니? 쿠키 뭐하니? 메리 크리스마스. 유리티님, 화내시면 무섭나요? 안 무서워요. 준달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마동석님, 지금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에 저에게 지금 이거 하신 건가요? 채팅창으로?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뭐, 시끄러운 강남이나, 뭐, 홍대, 이태원 쪽에 계신 분들도 모두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죠? 어떡해? 나 사실 오늘은 100명도 안 오실 줄 알았어. 응? 아니, 진짜로 100명도 안 오실 줄 알았어. 그냥 친구분들 약속이나, 솔직히 솔로여도 친구들이랑 약속하지.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클럽을 간다거나, 아니면 헌팅포차를 간다거나. 근데 이렇게 또 와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정말 방송을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정말 저는, 솔직히 50명 오셨어도 방송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아, 진짜로. 진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음식량을 좀 줄였거든요. 왜냐면,
생 먹으라고? 아, 진짜? 이것도 한번 먹어볼래. 딸기의 무. 아, 남자친구를 만나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아. 이렇게. 대박. 웬열? 딸기 해먹 웬열? 진짜 딸기 우유네? 똑같아, 딸기 우유랑. 그냥 껍데기만 이거네? 우와, 웬열. 진짜 캡 딸기 맛이야. 우와.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유를 몰랐거든요. 뭘 기대한 거냐고? 아, 저는 솔직히 기대했었거든요. 딸기 애몽은 뭔가 애몽 맛이 나지 않을까. 뭔가 맛이 뭔가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또 도라에몽 맛 같은 느낌이. 죄송합니다. 애몽 맛. 아니 뭐 애몽 맛이 있을 수도 있지. 아, 이게 애몽 맛이다라고 정해진 거 없잖아, 그지? 아, 제가 크리스마스를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다 보니까 또 애몽 맛이 또 그리워가지고. 지금 먹는 거 새우튀김. 새우튀김. 치즈스틱 못 찍어 먹냐? 오늘 좀 천천히 먹을게요. 뭐 급하게 빨리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웬열? 개빡. 새우튀김. 저 그 태기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무뚝뚝하시고 진짜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 태기가 또 비행기 사고가 났다고 그 보도가 오류 났잖아요. 오보가 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흥분하시는 태기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세상에 꼭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또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만큼은 또 다 마음에 있다, 뭐 그런 것도 느끼면서 또 울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많이 울어요, 새 영상 보면서. 나도 그 자물쇠 다 부셔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어, 아직 구화 보시는 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드라마 얘기하면 안 되겠다. 왜 그래? 한 개 감사합니다. 우리 왜 그래님 한 개 감사합니다. 형님 학점 잘 나오셨나요? 당연한 거 아니야? 나야. 학점 아직 확인 못했어. 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까? 걱정 하덜덜덜덜 말어. 아, 모짜렐라요? 먹었습니다. 이만큼 늘어나가지고 고생 좀 했어요. 이렇게 이만큼 늘어난 걸 혀로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해서 먹었습니다.
모짜렐라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 아, 케이크도 먹어야 되는데. 아, 조엘 어서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졸업하시면 PT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누굴 가르칠 만큼 몸을 좋지 않아요. 예. 네. 방송하겠습니다. 완전 열심히. 방송이요? 좀 일찍 하려고 이제. 케이크 한번 먹어볼까요, 이제? 난 못하겠어. 산타를. 옆구리를. 못하겠어. 아, 오버하지 마요. 죄송. 아, 진짜 옆구리 어떻게. 이런 걸왜 만드는 거야, 도대체? 엉덩이? 엉덩이만 먹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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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포크야, 포크. 포크 어디 있냐? 감사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름. 너무 쉬어요. 너무 시큼하지 않은 브러쉬인데, 깜짝 놀랐네, 진짜. 너무 시다. 와. 순간, 어우, 시큼하, 너무 시큼한데, 이거?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어. 뭐, 초코 그런 것도 먹자마자, 어우, 시큼해가지고, 레몬 먹는 느낌? 진짜로. 아, 이거 어떤 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먹방 BJ가 먹다가 포기했어요? 자, 타비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고, 깜짝 놀랐어. 나 어우, 순간 소름. 우와, 깜짝이야.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 신호등 케이크의 신호등인데 이거? 대박. 우와. 어우, 진짜 소름. 한번 지금 여기 먹다가 구석에 조금 남은 이제 빨간 부분이 남았나봐. 그리고 지금 살짝 혀에 닿는데 순간 또 싱거. 와 이거 진짜 이거 먹을 수 되게 먹기 힘들다. 챙님 한개 감사합니다. 속만 어떻게 먹어? 아 속만 어떻게 먹어?
아, 이건 진짜 이 산타에 대한 매너가 아닌 것 같은데. 맛있어. 진짜 두꺼비지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다오. 아, 근데 이거 너무 매너가 아니다. 이렇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죠? 이거는 완전 맛있는 초코케이크. 이거 어떡하지? 대박이다. 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나왜말안 해줬어? 이거 빨간색 부분 진짜 먹기 힘들다. 어느 정도로 깜짝 놀랐냐면, 진짜 완전 시큼해요. 먹자마자 깜짝 놀랐어. 왜요? 케이크 무섭다, 진짜. 한번더 먹어볼게요, 빨간 부분. 아, 이거 먹으라고 만든 건가? 여기 빨간 부분 있죠? 이렇게. 여기가 진짜 시큼해요. 아니, 이거 오버하는 거 같죠?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고 싶죠? 이거 진짜 신호등 치킨 같아. 신호등 케이크야, 이거. 와. 아, 진짜로. 깜짝 놀랐어. 와, 웬열. 완전 캡셔. 캡시큼해, 너. 와. 내 머릿속으로 상상은 케이크를 맛있게 먹으면서 우유랑 막 먹으려고 그랬는데, 와, 이거, 진짜 이거 좀 심하다, 와. 진짜 시큼해요. 너무 시큼해. 괴로워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좋아하면 안 되는데 너무 웃겨요. 지금 순간. 조금 순간 속이 좀 약간 이상해졌어요. 와, 진짜 시큼하다. 그분이 포기하셨다면 내가 성공을 해봐? 아니야, 이건 먹을 수 없는 것 같아. 아니야. 그분이 실패했다면 내가 성공을 한번. 아니야, 이건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 없는 것 같아. 아, 못 먹어요. 아, 아니야. 아, 어떡하지? 아니야. 아, 우리 회장님이 사주신 건데. 아, 대박이다. 빨간 건 장식이래? 으아! 원래 먹는 게 아니래? 우와! 먹는 게 원래 아니래? 우와! 대박이다. 웬열?
나 먹는 건줄 알았어. 자, 여러분, 일단은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녹화만 여기까지 하고 천천히 대화하면서 집어먹어요, 하나씩.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 이거 했지. 루돌프 했어. 메리 크리스마스. 내년에는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게요. 녹화만 여기까지. 뿅!